저희가 그 양평 공릉지구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윤순 씨가 양평 공릉지구 개발 관련해서 불법 혹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양평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나 수사가 좀 부진했던 것 같고 이게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이첩돼서 현재 여기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의혹인 강제집행 면탈죄 이 부분을 오늘 고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모가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수사가 그렇게 속도를 내고 있진 못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발을 계기로 좀 더 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요. 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묻다가 네, 저기 그 건물을 이식해서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저 여주 양평 민주당 지역위원장입니다. 우리 지금 양평에서는 저기 최은순 씨가 거의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해서 그것도 뭐 네 개나 해서 대출을 뭐 마음대로 이렇게 꺼내서 공공지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농지법도 사실 세 차례 정도 위반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양평군에서 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소급해서 허가가 나오는 등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 부담금이 17억이 부과가 됐었는데 그것을 뭐 의의를 제기하자 6억으로 낮춰주고 또 0원으로 하는 등 가히 있을 수 없는 특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그 개발 부담금이 잘못 부과된 상황들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네 군데나 틀려 있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비리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비단 윤석열 후보의 장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양평지구 자금을 마련하는데 참여했다라는 최근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여주 지청장일 때 양평군수와 정말 친구로 지내면서 그랬다라는 소문들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 후보 처가의 패밀리 비즈니스와 윤석열 검사 시절에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